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15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애들은 자기가 로서겠죠. 뭐 어른들로서. 자, 우리는 가지는데 책임감을. 책임감. Responsibility. 자, to teach가 앞에 나오는 Responsibility 수식해주는 형용사용법이에요. 자, 가리킬 아이들을. 자, to respect 목적어죠. 존에서 존중하는 것을. 그 다음 또 to 생략구조의 두 번째 목적어입니다. 자, interact 하는 것을이에요. 그러면 상호작용 하는 것을. 그래서 동사 원형에 1번, 동사 원형에 2번 써야 됩니다. 자, with 누구와 함께? 동물들과 함께. 자, in 어떤 식으로? in positive. 긍정적인 방식으로. 여긴 어디? 긍정. 어우스. 긍정적인 방식으로 해야 된다. 자, 아이들은 좋아해 동물들을. 자, 그 다음 they도 아이들이죠. 자, 아이들은 are fascinated 수동으로 썼어요. 자, 매혹된다. 자, 매혹되는데 pp로 쓰고. 자, by 누구에서? them은 여기서는 animal이죠. animals, 동물들에 의해서. 자, 그리고 can, 아이들은 주어요. 아이들이 can, 동사원형. 발전할 수가 있다. 매우 special, 아주 특별한 connection, 연결성. 그리고 관계를 with them이 말한 것도 여기서는 동물이겠죠. 동물과 함께. 자, at the same time 삽입절 빈칸 주의하시고. 동시에. 자, they need to be taught. they는 아이들이에요. 자, 아이들은 need to 필요한데. 자, 뒤에 동사 원형 be taught 수동으로 써야 되겠죠. 화면에서는 해석이 배워질 필요가 있다. 필요가 있다는 건데 배울 필요가 있다고 해야죠. 필요가 있다. 자, 그다음 끊고. 자, how to interact는 바꿨으면은 how they should로 해야 되겠네요. 잠시만요. 좀 지우고. 자, 의문사 how 아주 작다. they should 뒤에 동사원형으로 바꿨어도 똑같습니다. 자, 어떻게 그들이 상호작용할지 아이들과. 그리고 most importantly 또 삽입절이죠. 빈칸 주의하시고. 자, 가장 중요하게도 자, when to leave the animal alone. 그래서 목적어예요. 그래서 how부터 이까지가 전체 절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전체 절이 목적어 1번. 그 다음 how to leave가 또 목적어 2번. 명사 9가 지금 목적어 두 개로 쓰인 겁니다. 그럼 바꿨어도 여기서도 when 아이들이니까 they, to 빠지고 should 이렇게 써도 똑같습니다. 언제 남겨놓아야 되는지 아이들을. 자, leave alone이죠. 혼자. 귀찮게 하지 말아야 되는지. 자, 아이들은 또 must 동사원형에 bpp로 썼어요.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여기랑. 자, 여기서 똑같죠. 배워야만 하는데. 자, 여기서는 중요한 게 있어. not의 위치 주의하시고. not to, to 부정사의 부정은 not 앞에 가죠. 자, chase 하는 것을. 그러면은 쫓아가다. 그러면 쫓아가지 말아야 돼. 이것을 배워야 되는데 가족의 개나 고양이를. 자, 혹은 wild birds, 야생의 새들이나 그리고 토끼들을 at the park, 공원에서 와 막 몰려가서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such lesson, 그러한 수업들 아니죠. 그러면 동물에 관한 예절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지금 우리가 의역했어야 돼요. 동물에 관한 예절들은 도와줘. 자, 이번에 help 준사역 동사 뒤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 썼죠. to 들어갔어요. 자, establish, 설립 하는 것을 도와주는데 강한 사랑을. 자, 그리고 respect 존중을. for 뭐를 위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위한. 동물들은 can 뒤에 동사 원형이고. 자, play a role 수고해 삽입절은 huge role 들어갔습니다. 큰. 아, 내가 갑자기 혀가 꼬여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play a role 역할하는데 커다란 역할하는데 in 뒤에 명사 들어갔죠. 그러니까 development 개발에. 자, 어떤 개발? of compassion 연민. 연민. 연민 뭐 동정이랑 비슷한데 뭐 좋아다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명사에 전치사에 1번의 명사 여기 들어갔고요. 그 다음 또 두 번째 understanding에도 여기서 명사 읍스 지워야 되겠다. 명사가 2번에 들어갔죠. 명사 2번. 자, for our fellow human beings. 자, fellow는 동료. 우리 인간 동료들을 위해서. 동료라고 된 것 같네요 이게. 일단 밑으로 좀 내려가서 봐야 되겠습니다. 안 보여갖고. 동료가 아니에요. 동료죠. 동료. fellow human being. 그러니까 인간의 인간 동료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면 동물을 시작으로 인간에게까지 이게 확장되어 간다. 이런 개념으로 썼죠. 그래서 우리 주제는 알파고시와 함께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동물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긍정적인 측면들.